미국 매사추세츠 콘코드에는 오처드하우스라고 불리는 작은 갈색 집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마치가의 안주인과 네 자매, 매그, 조, 베스, 에이미가 살고 있죠. 부유했던 가세가 기울면서 살림은 다소 초라해졌고 아버지 마치 씨도 전쟁에 참여하느라 집을 비운 상태였지만 다섯 명의 여자들과 고양이들은 서로 의지하며 정답게 살고 있습니다. 첫째 16살 매그는 가난을 싫어하지만 가정교사 일을 하며 번 돈을 집세에 보탤 정도로 집안 살림에 큰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 둘째 존은 매그와 한 살 터울인 15살로 쾌활하고 독립적입니다. 존은 마치 대고모의 집안일을 도와드리며 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서재에 쌓인 책들을 몰래 읽으며 소설가의 꿈을 키웁니다. 셋째 13살 베스는 몸은 약해도 늘 가족들을 배려하는 천사 같은 심성을 지녔습니다. 막내 12살 에이미는 허영심은 있어도 싫어할 수 없는 매력을 지녔습니다. 가족들은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맞아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네 자매는 집안의 가구들을 소품 삼아 오페라 극을 연기하고 베스가 치는 피아노 연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기도 하면서 달콤한 휴가를 즐겼죠. 며칠 뒤 다락방에서 책을 읽고 있던 조를 언니 매그가 다급히 불렀습니다. 가디너 부인이 올해의 마지막 밤에 작은 무도회를 열 예정이며 매그와 조에게 초대장을 보냈다는 것이죠. 둘은 낡은 드레스와 장갑을 갖춰입고 파티에 참여합니다. 매그는 가디너 부인의 맏딸 셀리와 친구인 덕에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존은 아는 사람도 없고 낯선 남자와 춤추기도 민망해 얼른 커튼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커튼을 닫자 존은 깜짝 놀랐습니다. 옆집 대저택에 사는 로런스가의 손자 로리도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로리 역시 낯선 상황을 피해 숨어있던 중이었습니다. 존은 로리의 제안으로 복도에서 함께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 매그가 춤을 추다가 꽉 낀 구두에 걸려 발목을 접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로리는 두 자매를 마차에 싣고 집까지 바래다 줍니다. 그날 이후 존은 로리의 집에 자주 놀러갔고 특유의 쾌활하고 친밀한 성격으로 로리의 할아버지 로런스 씨와도 친해집니다. 로런스 씨 역시 마치가의 네 자매를 친손녀처럼 여겼습니다. 한 번은 피아노를 좋아하는 셋째 딸 베스를 위해 피아노를 선물해 주었고 화가를 꿈꾸는 막내 에이미를 집에 초대해 예술작품들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해가 책방! 7월의 어느 날, 로리는 조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어렸을 적 영국에서 만난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는데 내일 올 예정이니 마치가의 네 자매도 함께 놀자는 이야기였죠. 근처 강가에서 보트를 타고 목초지로 건너가 식사도 하고 크리켓도 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일명 로런스 캠프의 초대장을 받고 네 자매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로런스 캠프에는 매그 친구 셀리와 네드도 참석했으며 로리의 가정교사인 브룩 선생님도 함께해 아이들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본 남매는 영국 특유의 권위의식을 갖고 네 자매를 대했지만 곧 이들에게 무시할 수 없는 매력을 발견하고 호감을 느낍니다. 매그는 브룩과 단 둘이 대화를 나누다 그가 곧 가정교사 일을 관두고 입대를 할 거란 말을 듣는데요. 아쉬움을 내비치는 매그를 보고 브룩은 귀엽다고 생각합니다. 캠프가 끝난 후 존은 매그와 브룩 사이에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합니다. 비혼주의자 존은 낯선 남자에게 푹 빠진 언니의 모습을 싫어했습니다. 그런 조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로리는 매그에게 가짜 애정 편지를 보냈는데요. 결국 모든 걸 들키고 어른들에게 혼은 났지만 이 사건 덕분에 매그는 브룩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알아챕니다. 조의 바람과 달리 매그와 브룩은 결혼을 약속합니다. 브룩은 3년 후 신혼집을 마련하고 조촐한 결혼식을 올려 신혼 살림을 시작했는데요. 비록 작은 집에 살림도 소박했지만 매그는 생활에 만족했고 둘은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매그는 아들 데미와 딸 데이지를 낳고 육아생활에 전념합니다. 해가 책방! 한편 막내 에이미는 나이가 10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점차 어린 티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남들의 관심을 받길 좋아하는 이기적인 아이였지만 이제는 자기를 질투하는 친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줄 아는 어른으로 성장하고 있었죠. 마치 대고모와 캐럴 숙모는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 에이미를 좋게 보았고 곧 떠날 세계여행에 같이 동행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합니다. 화가를 꿈꾸던 에이미는 로마에 방문할 생각에 기뻐하며 제안을 받아들였죠. 며칠 뒤 에이미는 가족들과 로리의 배웅을 받고 유럽을 향해 항해를 떠납니다. 셋째 베스와 존은 집에 남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베스는 몇 년 전 앓은 성홍열 때문에 죽을 뻔하다가 겨우 나았긴 했지만 몸이 많이 약해져 피아노조차 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존은 글을 쓰면서 몸이 약한 베스를 돌봅니다. 그러다 우연히 로리를 바라보는 베스의 눈빛을 보면서 혼란에 빠집니다. 로리는 베스에게 늘 다정하게 대했고 베스도 로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죠.
존은 자신이 둘 사이에 방해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존은 소파에 앉아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하는 궁리에 빠집니다. 5분도 안 돼 키 180cm가 훌쩍 넘는 로리가 조의 옆에 털썩 앉았죠. 로리는 일주일 내내 공부만 했다며 조에게 쓰다듬어 달라고 칭얼거렸습니다. 그런 로리를 보고 존은 베스에게 가라고 틱틱거렸죠. 로리는 베스에게 갈 생각이 전혀 없는 듯 보였고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대학교를 들어가서 여자들을 만나다 보니 조처럼 연애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스타일이 좋아졌다고 했죠. 존은 늘 여자에 둘러싸인 로리를 보고 여러 여자를 만나지 말고 정숙한 한 여자에게 마음을 쏟아라는 충고를 해줍니다. 로리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며 조의 눈을 쳐다보죠. 분위기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자 존은 로리를 귀찮다는 듯 떼어내는데요. 조의 태도에 로리는 화를 내며 방에서 나가버립니다. 얼마 뒤 존은 어머니에게 뉴욕에 가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뉴욕에 사는 어머니의 친구 커크 부인 댁에서 가정교사로 생활하면서 출판사에도 투고하겠다고 했죠. 어머니는 로리를 피하려는 조의 속마음을 눈치채고 조와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머니가 보기에 로리와 존은 성격이 너무 비슷하고 자유분방한데다가 고집도 센 편이라 친구 이상은 힘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도 같은 생각이었죠. 결국 존은 뉴욕으로 떠나게 되는데 로리는 귓속말로 영원한 사랑을 약속합니다. 해다칠방. 뉴욕으로 간 존은 놀이방 옆에 살고 있는 독일인 바이르 교수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관찰합니다. 30대 후반은 넘어 보이는 그의 집에는 매일 두 아이가 드나들었기 때문에 존은 그가 유부남일 거라 짐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죽은 여동생의 두 조카를 거둬 키우는 중이었죠. 존은 바이르 교수가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독일어를 배우고 싶어 수업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존은 신문에 글을 투고하기도 했는데요. 돈을 모으려고 하다 보니 원고료를 많이 주는 자극적인 글만 쓰게 되었습니다. 대신 익명으로 투고했기 때문에 자신 말고는 그 누구도 그런 글을 쓰는지 알지 못할 거라 생각했죠. 그러다 바이르 교수는 우연히 신문에서 발견한 조의 글을 읽게 됩니다. 가난을 감수하더라도 정직한 글로 생계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그의 조언은 조를 부끄럽게 만들었고 다시는 그런 글을 쓰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뉴욕 생활을 정리합니다. 해다칠방. 조가 집으로 돌아오자 로리는 조를 데리고 작은 숲길로 들어섭니다. 둘 사이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조는 아무런 말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지만 로리는 참아왔던 마음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조는 친구의 감정으로 좋아하는 것 그 이상은 아니라며 다시 한번 로리의 마음을 거절합니다. 로런스 씨에게도 찾아가 로리가 마음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죠. 로런스 씨는 로리에게 해외여행을 제안합니다. 자유를 좋아하는 로리는 제안을 수락했고 로런스 씨는 빠르게 여행을 추진했습니다. 배웅해주러 계단을 내려간 존은 팔에 곱슬머리를 기대며 어리광을 부리는 로리를 다시 한번 뿌리칩니다. 친구의 가슴을 칼로 찌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로리가 뒤도 돌지 않고 떠나자 마침내 안심하게 되죠. 한편 베스의 건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베스는 자신이 죽을 거란 사실을 직감하고 가족들에게 이를 밝히는데요. 베스는 피아니스트의 꿈도 사랑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19살의 나이에 죽을 거란 사실에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조가 베스를 위해 시를 써 그녀의 삶에 가치를 부여해줍니다. 그 덕분인지 베스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잠자듯 하늘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가족들은 아직 해외에 있는 에이미에겐 베스의 죽음을 알리지 않고 장례를 치릅니다. 해다칠방. 로리는 에이미가 프랑스에 머문다는 소식을 듣고 크리스마스를 같이 보내기 위해 니스를 찾아갑니다. 둘은 호텔에서 여는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석하는데요. 드레스를 입은 에이미를 보니 숙녀의 느낌이 물씬 풍겨왔습니다. 가난하지만 화려한 외국인들 사이에서 당차게 생활하는 에이미를 보며 로리는 호감을 느낍니다. 마음속엔 조에 대한 사랑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였죠. 에이미 역시 로리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계속 빈둥대고만 있는 로리를 보며 점차 경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대놓고 로리에게 소리를 질렀죠. 게으름은 이제 관두고 제대로 된 일을 해 조의 사랑을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팩트 폭행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까지 입은 로리는 에이미에게 편지 한 장만 남긴 채 니스를 떠납니다. 로런스 할아버지에게 돌아간 로리는 조에게 받은 시련의 아픔에 빠져있기보다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하다 보니 조에 대한 사랑은 생각보다 빠르게 식어갔고 상처도 빠르게 아물었습니다. 죄책감이 들 정도로 생활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해다칠방. 에이미는 스위스 부베에 머물다 언니 베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로리는 에이미를 위안해주기 위해 부배로 찾아가는데요. 눈앞에 서 있는 로리를 보자마자 에이미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포옹해주었습니다. 시옹성을 흐르는 호수 위에서 둘은 함께 보트를 타며 노를 저었습니다. 로리는 에이미에게 앞으로도 한 배를 타고 같이 노를 젓지 않겠느냐고 다정히 물었고 에이미는 좋다고 수락합니다. 둘은 콩코드로 돌아가기 6주 전 프랑스 파리의 미국 영사관에서 조용하게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존은 마음이 후련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분명 어렸을 적부터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는데도 괜스레 우울했죠. 가족들 앞에서 애써 웃고 있던 존은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게 됩니다. 똑똑거리는 소리에 현관문을 열었더니 바이르 씨가 서 있었던 것이죠. 존은 바이르 씨를 보자마자 모자를 뺏고 외투를 벗겨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시내에 볼일이 있어 당분간 근처에 머물게 되었다는 바이르 씨의 얘기에 존은 기뻐했습니다. 그런 조를 보며 로리는 나이도 많고 가난한 남자를 왜 저렇게 반기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바이르 씨와 대화를 나누어 보니 현명하고 지혜로운 남자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로리는 조와 바이르 씨가 결혼하게 되면 금전적으로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조의 높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힐 것 같다는 걱정이 들어 관두기로 하죠. 대신 아내 에이미의 의견에 따라 가난한 젊은이들을 위한 자선협회를 운영하기로 결정합니다. 바이르 씨가 콩코드로 온 지 2주째가 되니 존은 늘 노래를 흥얼거렸고 산책을 나갈 때도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러다 4일 정도 바이르 씨에게서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존은 작별 인사도 없이 뉴욕으로 돌아갔을까봐 걱정했죠. 존은 어머니의 심부름을 하려고 시내에 나갔다가 우산도 없이 비가 내리는 바람에 비에 쫄딱 맞은 생쥐꼴이 되었습니다. 얼른 돌아가려고 뛰어가는데 갑자기 위에서 누군가가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고개를 올려다보니 바이르 씨가 조의 손을 끌어서 자신의 팔에 얹었죠. 바이르 씨는 요 며칠간 친구들의 도움으로 어느 한 대학의 교수 자리를 맡게 되었는데 여러 준비를 하느라 매우 바빴다고 했습니다. 그리곤 곧 그곳으로 떠나 일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는 깜짝 놀라 무심결에 소리를 쳤습니다. 그와 떨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불쑥 튀어나온 것이죠. 조는 우산 아래서 바이르 씨에게 먼저 키스했습니다. 둘은 비에 쫄딱 맞은 상태로 집으로 가 결혼을 허락받죠. 하지만 당장 결혼하기엔 자금이 충분하지 않았고 둘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떨어져 지냈습니다. 그러다 마치 대고모가 세상을 떠나며 조는 고모가 살던 플럼필드의 대저택을 유산으로 받게 됩니다. 로리는 조에게 집을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조언했지만 조는 그 집에서 농사를 짓겠다며 고개를 저었죠. 조가 말하는 농사란 동네 아이들을 위한 기숙학교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사정이 나아지자 조와 바이르는 결혼을 하고 플럼필드 학교에서 선생님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머니는 플럼필드 아이들과 세 딸의 자녀들이 힘차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행복해하면 좋겠다고 조용히 빌었습니다. 해다책방. 이번 영화 개봉을 통해 책을 다시 읽어보면서 작가 루이자 메이 올컷의 문학적 역량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한 예로 로런스 캠프 때 아이들이 지은 릴레이 소설에는 계속 솟아오르는 덩굴 울타리 때문에 두 남녀가 영영 만나지 못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조와 로리의 운명을 암시하죠. 또한 로리가 빨간 장미를 뽑아들다가 가시에 찔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이미는 조를 상징하는 빨간 장미 아래에 있는 가시 없는 장미 세 송이를 따 로리에게 건네줍니다. 이는 로리가 조가 아닌 에이미를 선택하게 될 것이란 복선이 되었죠. 이 외에도 책에서만 느낄 수 있는 등장인물들의 감정신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영화 작은 아씨들을 보기 전에 원작 소설을 완독하셔서 더욱 풍부하게 즐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